목소리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소리까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화이트 색상 LED도 나오더라니까요. 와, 진짜 놀랍지 뭐예요. 아, 지금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당연히 광고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겜뇽입니다. 오늘은 독일 게이밍 기어 브랜드인 로켓의 엘로 7.1 에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로켓 헤드셋은 저도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이번 엘로 시리즈부터 콘솔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 터틀비치의 슈퍼 휴먼 히어링과 안경을 착용한 사용자들을 위한 프로스펙스 기술을 도입해서 착용감과 사운드를 모두 잡았다고 하는데요. 가격도 무선 제품인데 10만원 초반대로 상당히 저렴했고 마이크 음질과 기능들 또한 굉장히 많아서 테스트해보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로켓의 무선 헤드셋 엘로 7.1 에어의 외관과 성능, 실제 사용 시 장단점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제품의 구성입니다. 구성품으로는 탈 부착이 가능한 마이크와 2.4GHz 무선 연결이 가능한 USB 동글, C타입 충전 케이블, 헤드셋 본체, 퀵 스타트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패키징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마이크로 5핀 충전 케이블이 아닌 C타입 충전 케이블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선 합격점을 주고 시작하고 싶지만 케이블이 일반 고무 케이블이어서 충전하면서 사용 시 조금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유연한 케이블을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엘로 헤드셋은 2.4GHz 무선 연결이 가능한 무선 헤드셋인데요. 2.4GHz 연결이 가능한 USB 동글은 로켓 로고와 LED가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점등이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 RGB 변경이나 배터리 잔량 표시는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여기 USB 동글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다음번엔 그 기능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배터리 시간은 약 24시간으로 스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절전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배터리 잔량을 화면에 띄워서 남은 배터리 잔량과 몇 시간 사용이 가능한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헤드셋의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으면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화이트 색상이 더 이쁜 것 같고 상단에는 금속 헤드밴드와 스포츠 원단의 플로팅 헤드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밴드 부분이 이렇게 머리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고정은 할 수 없지만 매 착용 시마다 헤드셋의 길이를 굳이 조절할 필요 없이 쉽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널널하게 쓰거나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압박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머리가 크거나 기신 분들은 조금은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컷 부분은 프리미엄 인조 가죽을 사용한 메모리 폼 쿠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더울 수는 있지만 귀 전체를 감싸주기 때문에 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이어컵은 분리가 가능해서 언제든 세탁이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장력의 경우에는 조금 소두에 속하는 편이라 저한테는 적당한 장력이었습니다. 이건 머리 크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렵네요. 좌측과 우측에는 로켓 로고와 영문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데 여기서 LED가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뭐 화이트와 LED면 뭐 말 다 했겠죠. LED는 로켓 스웜 소프트웨어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데 총 5가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명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고 광량 또한 세서 LED 헤드셋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는 마이크 연결 포트와 C타입 전원 포트, 전원 버튼, 마이크 음소거 버튼, 마이크와 소리 볼륨 조절 노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뒤에 있는 게 마이크 볼륨 조절 노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니터링 볼륨 조절 노브더라고요. 이 헤드셋은 특이하게 마이크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녹음이나 게임이 가능합니다. 게이밍 헤드셋에 이런 기능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헤드셋의 무게는 약 345g으로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헤어밴드의 무게 배분이 잘 되어 있어서 뭐 착용 시에 무겁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헤어밴드 부분이 누르는 느낌이 약간 있어서 장시간 착용 시 정수리 부분에 압박감은 조금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총평가로는 우선 화이트 컬러의 깔끔한 마감과 제품의 빌드 퀄리티 자체는 나무랄 곳 없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운드입니다. 로켓 엘로 헤드셋의 스펙은 주파수 응답 20에서 2만 헤르츠, 50mm 네오디움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사운드 퀄리티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켓 수험 소프트웨어를 통해 너무 많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오디오 선명도라든지 베이스 EQ 설정, 이퀄라이즈 설정, 여러가지 세팅 모드, 또 서라운드 2.0, 7.1, 선명도 균형 모드, 슈퍼 휴먼 히어링 모드 등 굉장히 많은 모드가 존재하는데 우선 EQ 설정의 경우 취향에 맞게 세팅해 사용하시면 되고 오디오 선명도 경우에는 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지는 느낌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보컬이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고 영화를 볼 때는 배우들의 대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을 할 때는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져서 귀가 조금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앱 가장 하단에 슈퍼 휴먼 히어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미세한 소리를 증폭시키는 효과로 발소리나 총을 바꾸는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효과인데 진짜 멀리 있는 발소리도 잘 들리긴 하지만 방향감이 중요한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공간감이 사라져서 앞인지 뒤인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사용해보고 추천해드리는 효과를 정리해보자면 FPS에서 사프를 할 때 가장 좋았던 모드는 서라운드는 2.0의 선명도로 해놓고 오디오 선명도를 끄고 EQ 설정은 이 정도로 하는 게 기본 볼륨 확보와 발소리 구분에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거리감이나 방향감이 있어서 꽤 정확도를 보여줘서 FPS 게임을 하는데도 괜찮았고 아마 저음이 강한 헤드셋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알맞는 헤드셋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엘로 헤드셋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마이크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소리가 헤드셋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인데 10만원 초반대 무선 헤드셋 마이크 치고는 정말 괜찮
괜찮은 음질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면 선명도도 괜찮고 마이크도 수험 소프트웨어를 통해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 모니터링 볼륨 설정과 마이크 감도 설정, 매직 보이스 설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 매직 보이스 설정이 상당히 재밌었는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아, 지금 매직 보이스의 몬스터 모드로 녹음 중입니다. 지금 몬스터 모드로 녹음 중입니다. 이게 모니터링 할 때는 바뀐 목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튼 몬스터 모드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남성 모드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뭐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남성 모드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여성 모드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저번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그렇게 여자 목소리까지 아니고 살짝 기계 목소리가 나던데 여튼 남자분들 이걸로 여자인 척 장난은 못 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만화 모드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화 모드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소리가 굉장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듯한 변조된 목소리던데 여튼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능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마이크의 퀄리티는 10만원 제품치고는 꽤 좋은 음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로켓의 엘로 헤드셋의 가격은 129,000원으로 성능과 기능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장단점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장점으로는 무선 헤드셋이지만 10만원 초반대의 가격, 가격 대비 훌륭한 사운드와 탈부착이 가능한 마이크 퀄리티, 로켓 스웜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기능 사용 가능, 화이트 컬러와 RGB에 너무 이쁜 디자인 정도가 될 것 같고 단점으로는 장시간 착용 시 정수리 부분의 압박감, 일반 고무 케이블 사용으로 충전하면서 사용 시 선의 간섭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드셋은 현재 저가형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무선 헤드셋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입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마 딱 알맞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좋댓굴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